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발통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지난 주말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변했더군요. 고덕 삼성 반도체 단지에 KTX 평택 지재역이 개통되면 수서역이 20분대라니. 게다가 그 중심에 자이가 총 5,705세대 중 1,849세대를 분양한다더군요. 저도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려볼까 합니다. 자이 더 익스프레스 1800-5743 GS 건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이 왜 좌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좌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사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주행량을 치는 거. 이거 우리가 뺑소니 사고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뺑소니 사고의 정확한 기준은 뭘까요? 길가에 서 있던 화물차를 후진하려다가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는데 대법원은 이 사고가 뺑소니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뺑소니 사고의 정확한 정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한문철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그 이제 한 변호사님은 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이게 대법원이 이제 그 자동차로 상점 유리문 들이받고 그대로 달았는데 뺑소니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네. 이거는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걸까요? 아, 그 사건은 사람은 다치지 않았었던 사건 같은데요. 예. 만약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 당연히 특가법에 뺑소니에 해당되는 건데요. 아. 사람은 다치지 않고 상점 문을 망가뜨리고 그냥 갔을 때 음흠. 이게 두 가지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그것도 우리는 보통 뺑소니라고 하죠. 예. 뺑소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 그냥 가버리는 뺑소니. 그게 일반적인 특가법상의 뺑소니입니다. 아. 그거 말고 남의 물건만 망가뜨리고 그냥 도망갔을 때 대물 뺑소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에 사고를 일으켜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사고 후 조치 불행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번 사건은 그것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됐던 것 같은데요. 예.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들여받고 찌그러뜨려놓고 그냥 갔을 때 그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차를 들이받고 거기서 유리가 깨져서 그 주변이 막 흐트러져 있어서 예. 다른 차들이 그걸 밟고 가다가 또 다른 사고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을 때는 사고 조치 불행에 해당되는데요. 어. 상점 문을 들이받아서 찌그러뜨리거나 망가뜨리긴 했지만은 그 도로에 뭔가가 흩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2차적인 사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사고 조치 불이행 이거라는 말씀이세요? 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예. 두 가지인데요. 예.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망가뜨렸을 때도 예. 주행 중인 자동차를 찌그러뜨려놓고 다음에 사이드미러를 그냥 들이받고 그냥 가면 쫓아가겠죠. 예. 앞차는 도망가고 뒷차는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신호를 위반할 수도 있고 속도를 많이 낼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사고 조치 불이행에 해당되고요. 아, 또 이 주행 중인 자동차가 아니고 서 있는 자동차. 서 있는 자동차는 주차 중인 자동차 같은데요. 네, 주차 중인 차. 예. 그럴 때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예. 그 차에서 뭔가 깨져갖고 비산됐다 그러는데요. 흩어져 날아서 흩어져 있을 때. 그럼 그로 인해서 다른 차가 밟고 지나가거나 펑크날 가능성도 있고 예. 피해가다가 또 사고날 위험성도 있고 예. 그럴 때는 내려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뭐가 흩어진 게 아니고 그냥 찌그러지기만 했다. 그럴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찌그러지기만 했는데 그냥 도망갔다. 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법이 적용이 돼요? 그때는 처벌할 가능성이 없고요. 예,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 되는데 예. 운전하다 남의 차 망가뜨린 거는 실수니까 예. 형법의 재물손괴는 해당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의
남의 차를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예. 과실손괴죄 그것에 이제 해당될 뿐인데요. 그것은 종합범에 들어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은 안 되되 물어는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일단 내가 종합범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남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갔을 때는 도로교통법상에 그것도 도로에서만 문제되는 겁니다. 예. 도로에서 벗어난 곳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요. 남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갔을 때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은 지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나쁜 저도 사람인데. 조금 이상해가지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해요. 예를 네. 들면 자동차 주차에 놨는데 어떤 사람이 긁고 지나갔다.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그럼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이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아 예전엔 그랬었는데요. 예. 예전에는 주차장에서 내 차가 누가 들이받고 갔다. 글쎄요. 찾아달라 그러면은 아 이거 어차피 민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사 자체를 접수 자체를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해줍니다. 지금 조사는 해줍니다. 예. 조사는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뭔가 흩어지거나 2차적인 위험성은 없었다. 그렇다 그러면 대물 뺑소니 조치 불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남의 물건 망가뜨렸을 때는 처벌하는데요. 도로가 아니라 처벌은 못해요. 처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조사는 해줍니다. 조사는 해주고 예, 예. 범인은 잡아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민사적으로 해결해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넘긴다 이 얘기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잡아준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잡아준다는 사람을 거. 치고 도망갔을 때는 사망사고라든 그럴 때는 예. 모든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잡으려서 반드시 잡아야 되겠지만 차 좀 망가뜨리고 간 거는 CCTV 조회해서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이고 이게 형사들이 잠복해서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 연락은 하겠죠. 그 그렇죠, 망가뜨리고 그렇죠. 도망간 네, 네. 사람한테. 확인해서 그죠? 어느 차라는 것까지는 경찰에서 확인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님 말씀은 이 사람이 다치느냐 다치지 않느냐 여부가 뺑소니 여부에서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두 가지인데요. 예. 뺑소니는 대인 뺑소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놓고 그냥 가는 경우 그럴 때는 사람을 교통사고는 실수를 하지만은 예.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도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그냥 갔을 때는 파렴치범이니까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예. 위반이고요. 그거와 또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정리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하지 않고 2차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사람이 안 다쳤더라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뺑소니 예.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 예. 뒤에 것은 도로의 안전 교통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사고 조치 불이행 보통 대물 뺑소니라고 그럽니다. 예. 사람까지 다쳤으면 특가법까지 그냥 더 큰 걸로 가고요. 사람이 안 다쳤을 때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조치 불행으로 갑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요. 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뺑소니라는 거는 이 음주랑 결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뺑소니가 대체로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제 생각에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별거 아닌 건 줄 알고 그냥 가는 경우 시장 통해서 아주머니랑 툭 부딪혔는데 아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갔는데 기분이 나빠갖고 저 뺑소니네 신고되는 별거 아닌 뺑소니가 있고요. 큰 뺑소니 주로 이제 밤에 일어나죠. 차들도 별로 없고 차들이 쌩쌩 달리고 예. 그럴 때 사고 났을 때는 음주와 결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음주된 것이 발각될까봐 그냥 도망가는데요. 예. 음주 사고는 그 벌금형이 있어요. 벌금형은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면허도 면허 사람이 다쳤어도 면허 취소 1년 정도인데요. 예. 그런데 사고를 내놓고 도망갔다. 음주인데 그럴 때는 조금만 다쳤어도 면허 취소 5년입니다. 처벌도 엄청 무겁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왜 지난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용의자는 사람을 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리를 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네네. 이거는 양심에 관한 문제겠지만 네. 실제로 사람을 친 줄 근데 이게 친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믿어도 되는지 그걸 그거요. 예. 그 본인이 뺑소니라는 것은 내가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그냥 갔을 때를 말하고요. 네. 모르고 갔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데요. 네. 근데 대체로 난 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몰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 일반인들의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판단하죠. 예.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20톤 트럭이 우회전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뒷박수 살짝 치고 갔다. 그러면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가 사람을 갖다 치고 역과하고 그냥 갔을 때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좀 어떻게 사람을 치고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오히려 예. 배심죄가 적용돼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도 주차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급차로 변경하면서요. 예, 예. 근데 앞차 그냥 갔다. 네? 이 끼어들고 그냥 갔다. 근데 그럼 그것도 뺑소니가 되나요? 비접촉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앞에서 예. 갑자기 차가 쇽 끼어들었는데 그 차 피하느라고 그렇죠. 급정거하다가 뒷차랑 사고 났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앞차도 그냥 가고 예, 사고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죠. 예. 네. 원인 제공 차량이 그냥 갔을 때 알고도 그냥 갔을 때는 뺑소니입니다. 모르고 갔을 때는 뺑소니는 아닌데요. 사고에 대한 책임만 지고요. 그런데 자기가 껴들면서 뒤에서 쾅쾅쾅쾅 소리 나는 게 들릴 때 잠깐 예. 서서 뒤를 필끔도 쳐다보다 그냥 갔다. 그런 거 알고 간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처벌합니다. 뺑소니는 처벌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신유래 출발하세요.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메르스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정 지역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국에서 메르스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이었었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보성군 용문이 주흥마을 전체가 통제가 됐었습니다. 외부 출입이 철저히 제한된 주흥마을의 부녀회장이시죠. 위원자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지금 격리 조치된 지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전번에 10일부터 지금 예. 격리가 됐어요. 예. 10일이요? 예. 그러면은 오늘이 18일이니까 일주일 넘었네요. 예. 21일까지라고 개인별로 통지가 왔네요. 21일까지요? 예. 거기 지금 아프신 분 계세요? 아프신 분, 격리되신 분요? 아니요, 혹시 뭐 다른 병이라도 아프신 분? 아, 그건 없고요. 예. 날마다 그 보건소에서 예. 와서 이렇게 온도 재고. 전번에는 저 가래도 가져가시고. 아. 그래서 뭐 아픈 사람 없는데 이제 외관상으로 이제 무릎 수술하고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무릎 수술이요? 예. 근데 그 격리될 때 말이에요. 예. 딱 지금 격리가 이제 여기서 못 나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거 딱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외출했다가 못 들어오신 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출근했다가 예. 갑자기 못 들어오겠네요. 못 들어오게 하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집 밖에는 나오시고서 마을 밖으로 못 다니시는 거죠, 지금? 예, 이제 저 입구 이제 큰 길에서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길을 막았어요. 그런 게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을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안에서는 다니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예, 다니고 이제 자기 텃밭에 일도 하고. 오다가다 만나면 또 서로 이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안에서 운동도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또 예. 저 이제 구호품이 혹시 들어오면은 나눠주니까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아, 그럼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예. 학교를 못 가거나 집으로 못 가거나 초등학생도 학교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젊은 사람 집이 애들이 다른 데는 다 개강을 했는데요. 예. 휴업했다가 했는데 우리 동네 애들은 못 간가 봐요. 그렇군요. 그 대학 전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 정도 된 학생이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을에? 예. 네? 그런 예.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저녁 때부터선가 그가 됐거든요. 예. 그랬으니까는 아마 학교 갔다 왔 있다고 그래요, 애들이. 대학생이. 이제 이렇게 하고 도 우리 집학원 떨어졌으니까. 그 대학생님은 어디 가서 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학생이 돈도 많지 않을 텐데 이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예. 근데요. 예. 그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들 하세요? 아니요. 그 불안은 안 해요. 아. 이제 돈을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가 돈을 이제 병원에 그럴 때게 7일날인가 가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제 그렇죠. 정리하면서부터 동네를 이제 차단하면서부터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가셨다는 것을 알았지. 그 안에는 뭐 그렇게 서로 이제 우리들 나이들 먹고 또 그러니까는 오구가구를 안 하잖아요. 집은 별로 오구가구를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제비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하지만은 잘 안 해요. 그리고 회관 있으니까 회관으로 모두 오시고. 그래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은 뭐 불안하고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예. 아, 그분 뭐 왕따 시킨다거나 근처에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그 어떻게 아까 생필품 갖다 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예. 일단 여기 돈도 받으실 수 있을 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10만 원인가요? 그것은 아직은 없고요. 연락은 왔어요. 연락은 돈 받을 수 있다. 아니, 예. 저 통장을 뭐 어디냐, 농협 통장이냐, 어디냐 그런 전화가 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생필품은 뭐 모든가요? 저 처음에는 라면하고 예. 그 생수. 생수. 또 이제 이렇게 무슨 이렇게 플라스틱 카메가 들었는데 뭐 데일밴드도 들고 호시지도 들고 파스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약품이 들고 무슨 수세미도 들고 장갑도 들고 예. 가짓수가 이렇게 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짓수가 들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예. 그 비상약품들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게 예, 도움이 예, 되나요? 예. 예. 네? 그게 도움이 되세요? 아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네, 저한테는 야, 정말 이제... 눈물 나게 고맙다.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 내 필요한 것만 이렇게 꼭 집어서 보냈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 실은 뭐든 이제 다 주위에 대충 이제 자기 생필품을 사다 쓰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빠진 게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필요한 것은 각자 개인이고 뭐든 노인들이고 그러니까 파스도 필요하고. 네. 근데 수세미까지 보내주신지 정말 예. 친절해요 아주 예? 예? 수세미까지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예예 예. 그 안에가 다 들었어요 플라스틱 통 안에가 예 수세미까지 아주 아주 세심하고 친절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 근데요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세요 진짜 필요한 거요 예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요 예 시골이라 예 이제 제일 활동을 못해서 그러고 이제 모두 병원에들 이제 모두 뭐 그래서 못 가서 그렇지 그렇게 많은 이제 필요한 건 없는데요. 네. 또 쌀도 왔어요. 예. 아 쌀도 왔어요. 예. 어 쌀은 1인당 얼마씩 옵니까? 한 집에 20kg씩. 20kg씩. 예.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근데 문제는 쌀만 먹을 수 없잖아요. 반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찬. 예? 맨날 김치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캔. 네. 참치 캔. 예, 캔 몇 개씩 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그 안에서 농사도 잘 지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도 일상생활은 계속 여유가 되시니까 그래도 예. 좀 마음이 놓이네요. 어쨌든 예. 이제 2, 3일만 참으시면 되니까 예, 예, 예. 그때까지만 좀 잘 참아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마을 전체가 폐쇄됐던 곳이죠. 보성 주운마을 부녀회장 위원자 씨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맞춤 그린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맞춤 그린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몰랐으니까! 화이트!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쇼핑 얼마나 하세요? 아, 여긴 백화점 움쏘.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쇼핑이죠.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라면 전국이 다 쇼핑이다. 쇼핑이 다 할인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쇼핑은 다 할인. 롯데 올마이 쇼핑카.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자 축구 대표팀 지금 스페인과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벌이고 있죠? 이 끝난 거 아니죠? 예? 예, 지금 전반전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 전반 32분쯤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이 조금 전인 이 전반 29분에 예. 우리 대표팀이 스페인의 그 보케테 선수한테 먼저 선제골을 한 골 내줬습니다. 현재 아. 0-1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선발에 그동안 이 부상 때문에 나서지 못했던 박은선 선수까지 원톱으로 출전시키면서 윤덕여 감독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 아, 우리 선수들 2차전 이 코스타리카전 때하고는 다르게 좀 체력적으로 좀 붙인 모습이 이 보이면서 압박에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고요. 조금은 좀 이 스페인한테 주도권 내주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꼭 이겨야죠. 그래야지 16강 올라가죠. 이 게임에서.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이 스페인이 모두 똑같이 1무 1패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오늘 경기를 이겨야지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예. 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스페인하고 비기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스페인을 이기더라도 1위인 브라질이 이 코스타리카한테 졌을 경우에 우리 조 3위가 되지만 그래도 조 3위 6개 팀 중에서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하기 때문에 16강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만약에 스페인한테 지거나 비기게 되면은 16강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16강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예? 예. 어제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어제 D조에서 나이지리아를 1-0으로 이기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요. 아시아에서 우리랑 같이 진출했던 호주도 미국에 이어서 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예. C조에서는 일본이 3전 전승인데요. 지난 대회 챔피언의 이 저력을 과시하면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또 프로야구에서는 삼성이 다시 선두로 복귀를 했네요. 예? 예. 선두 다툼 정말 치열한데 최우 선수가 끝내기 없는 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선두로 달리다가 선두에서 밀려났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 두산의 8대 7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NC를 다시 끌어내리고 8일 만에 선두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 어제 경기에서는 삼성 타선의 이 집중력하고 승부 결정력이 좀 돋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 신생팀인 KT가 이 모처럼 어제 이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면서 이 선두팀인 NC를 12-4로 크게 이기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어제까지 선두였던 NC는 KT의 진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어제 예 KT에 패했거든요. 예. 예, NC KT가 신생팀이기 때문에 이 시즌 초반에 좀 굉장히 그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 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초반에 약했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이 승부를 굉장히 끈질기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고요. 지는 경기에서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이 LG와 기아의 경기에서는 LG가 5-0으로 이겼고요. 이 롯데도 선발 타자가 전환 안타 기록 세우면서 이 넥센을 8-1로 따돌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아날로그 시대의 부드러움을 연상시키는 이 음악과 함께 언제나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요새가 좀 극장 가서 영화 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예. 에, 그렇죠. 이제 뭐 뉴스에서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극장은 이제 극장이 좀 밀폐가 좀 된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찝찝은 좀. 네. 근데 영화 매니아들 보면요. 전 갔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면 별로 극장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신 분도 없어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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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지난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한 편 봤는데 네. 배우가 그 오프닝 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예. 보니까 그 연극을 보시는 관객분들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없고 맞습니다. 그 워낙 또 그 우리나라 분들이 생존 능력이 뛰어나시고 네. 많은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 맞는 표현이세요. 네. 세대별로 많은 일들을 겪었죠. 예. 견뎌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의지가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할리우드 영화 강세죠. 주라식 월드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렇고. 뭐 개봉하자마자 지금 200만 관객 넘겼고요. 네. 뭐 주라기 월드, 뭐 스파이, 매드맥스 등등. 네. 지금 그 샌 안드레아스까지 포함해서 네. 1위부터 4위까지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죠. 네. 그래서 보통 지난 한 3, 4년간은 이 블록버스터 시즌에도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에 맥을 못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비등한 그런 게임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특히 지금 외화들 할리우드 영화들이 국내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법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라기 월드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아이들이, 저도 봤어요. 네, 아이들이 왜냐하면 주라기 월드는 1993년에 나와서 27년 됐는데 지금 27년 전에는 그 지금 신율 앵커께서도 젊으셨을 때니까 그렇죠. 그 기억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젊어요. 아 그러시죠.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 주라기 월드가 하니 주라기 월드를 극장에서 하니까 아이들을 데려갈 때까지 마땅치 않거든요. 예. 아이들은 계속 묶어놨죠. 예. 뭐. 아마 강남 이런 쪽에서는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요새 이제 네. 다닙니다만 네. 예. 뭐 흔히 뭐 대치동 마음이라고 불리시는 예. 그런 강남 8학군의 어떤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집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가둬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참다 참다가 가시는
가볼 만한 데가 이제 주라기 월드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극장 이 극장에 이 영화에 지금 사람이 몰리는 것 같고요. 샌 앤드레아스는 재난 영화잖아요. 지금 우리 재난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그 뭐랄까 대리 만족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급론을 찾는 것 같고요. 스파이는 액션 코미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이라도 극장 안에 들어가서 좀 극장 있는다. 그렇죠. 거예요? 극장 바깥의 피로감을 좀 달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마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주라식 월드 같은 경우에는 주라식 파크 때 나왔던 그 이 네. 음악이 그대로 그렇죠. 사용이 돼가지고 네. 아주 그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갑더라고요. 지금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다섯 번째 작품인데 1편에서 바로 속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 3, 4편은 좀 외전 같고요. 1편에서 바로 속편 지금 5편 같은 느낌이 들고 그만큼 이제 1편을 만들었던 스필버그가 여기에 개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기는 빠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꾸 왜 그 문을 잘 못 잠궈서 그렇죠. 네. 애들이 자꾸 밖으로 튀어나와요. 공룡 애들이. 네. 아, 지금 사실 어디 해외 그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홍수가 나서 거기 맹수들이 지금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상황이라면 굉장히 재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라기 팍, 이 주라기 월드는 관객들이 볼 때 아 이거 영화야라는 느낌 때문에 그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롤러코스터 탈 때 사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고가 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그런 감도로 이 영화를 즐기는 어떤 그런 관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그 공룡, 그 나르는 익룡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그 개들도 다 피해가더라고요. 주인공한테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의 얘기다. 샌 앤드레아스를 보면 네, 주인공인 네. 주인공이 그 남자가 그렇죠. 다 하잖아요. 네, 다 하죠. 비행기도 몰고 헬기도 네, 몰고 뭐 아주 훌륭한 분이죠. 네, 보트도 몰고 뭐,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재난 상황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 영웅들은 다 해요. 그렇죠. 네. 네, 배부터 비행기까지. 근데 부천 국제 영화제 차질 없이 치러지겠죠?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이제 열흘 동안 열리는데요. 사실은 지난 그 세월호 사태 때 영향을 받은 영화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전주영화제가 5월에 열리는데 전주국제영화제도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었고요. 네. 어쨌든 영화제는 좀 파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여배우들이 레드카펫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영화계로서는 온당치 못하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지금 메르스 사태가 7월 16일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서적인 여파는 좀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 원래 예정됐던 행사를 예. 건강하게 잘 치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그 뭐 얘기도 있기 때문에 부천국제영화제는 아마 차질 없이 하여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심야 식당 오늘 네. 개봉이 되죠. 그 저 극비 수사도 오늘 개봉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저 둘 다 사실 예매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기 월드가 어느 한 그 예매 사이트를 제가 한번 뒤져봤는데요. 주라기 월드가 한 8% 정도 나오고 있다고 치면 지금 뭐 심야 식당 6.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가장 정확한 사이트는 아닙니다만 나쁘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심야 식당 같은 경우도 그 TV 드라마나 또는 만화를 통해서 워낙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심야식당은 정말 힐링 그리고 이게 무슨 영화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도쿄 신주쿠에서 심야식당이라는 그 심야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 심야 주점은 만화였죠. 만화였죠. 네. 거기서 주인공, 그러니까 주방장이 마스터라는 사람인데요. 얼굴에 칼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화에서는 좀 다른 캐릭터로 영화에서는 그려집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심야식당에 밤에 모이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게이바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도 있고 뭐 셀러리맨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 애환을 얘기하면 저는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주방장이 요리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요리만 턱턱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줘요. 사람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주방장의 특징이 청춘함이다.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요. 자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역을 맡은 코바야시 카오루는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들어주는 남자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영화를 보는데
위로가 됩니다. 아, 내 얘기도 들어줄 사람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요새 같은 때는 더욱 그런 그렇죠. 사람 더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정치는 사실은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들어주고 욕 먹고 그렇죠. 욕 먹는 것도 정치 중요한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뭐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시대니까 네,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심야 식당이 그 대중들에게 그 대중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음식도 만들어주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 나폴리탄 뭐 이런 거 그리고 카레밥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꼭 먹고 싶었던 게 마밥입니다. 마밥. 마밥?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마를 좋아하잖아요. 아, 마를 갈아서 거기에 이제 따뜻한 밥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마를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성스러운 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심야 식당 하면은 무슨 호러인가? 딱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주 네. 정반대 네. 스토리다.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애들이 잘못을 해봐야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젊은 친구들한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야 극장의 주인공인 그 코바야시 카오루 그러니까 마스타가 극중 에피소드 두 번째쯤에 그 노숙을 하면서 방황하는 젊은 여자를 그렇게 밥 한 끼를 먹여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슴을 아마 뭉클하게 해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또 영화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죠? 제가 볼 때는 언젠가 지금과 같은 이 메르스 상황 네. 이게 영화가 되지 않을까. 감기도 네. 사실 그런 종류의 영화였고. 그렇죠. 네. 사스를 염두에 두면서 아마 만들었던 그렇죠. 그런 영화였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재앙을 먹고 삽니다. 사회적 재앙. 사회적 재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영화적 소재로는 대단히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회적 재앙을 먹고 그 어떤 그 영화적 성취, 영화의 미학적 성취를 이뤄내는데 한 10년쯤 걸립니다. 아, 10년 네. 정도. 그러니까 그 평가와 소화가 그렇죠. 다 된 네.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영화로 나온다.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와 있은 다음에 알렉 네네가 히로시마 내사랑을 만든 게 한 12년 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9.11 테러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막 정리하고 그러니까 정말 눈물 나는 드라마 만들고 이런 것도 한 10년 걸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감정적 여파를 그 파고를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전에 만들어지면 다큐멘터리가 되죠. 그러니까 다이빙 벨 같은 경우가 이제 다큐멘터리는 빨리 나올 수가 있지만 이른바 그 픽션화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일단 사람들이 그 파고를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작가적 역량이 또 기다려져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10년쯤 걸린다고 생각하고 10년이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긴 시간이 아니지 네, 젊은 사람들은 긴 시간이에요. 후딱 가죠. 네. 그렇게 좀 시간이 경과돼서 예.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재정리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찾는 것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영화에서의 시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전 모든 영화의 시사적인 부분이 다 녹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예 이제 아니, 코미디 영화에도 그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예 시사적인 걸 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막말로 말씀드리면 때려 넣는 경우가 있죠. 시사적인 것만 구겨 넣는 네, 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조지 클루니가 만들었던 시리아나 이런 것은 중동 사태 같은 예. 완벽하게 그쪽에 대한 국제 정치 역학 뭐 이런 것들 예. 잘 알지 못하면 영화 지루하죠. 맞습니다. 네. 그린존 같은 영화도 사실은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예. 사실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파병을 나갔는데 거기에 그 파병 나갔던 주니가 맷 데이먼이 맡았던 역할은 가서 보니까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는 얘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이라크 사태 또 부시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 오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그 영화를 들여다볼 수 없는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영화는 많거나 적거나 전반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사회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를 항상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것이 과대한 공포든 과소한 공포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치사율이 한 13%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이러다가 이게 지구가 끝나는 거 아니냐 뭐 별 생각 다 하실 텐데 물론 그거는 오바십니다만 그럴 때 한번 권하고 싶은 영화 어떤 영화 있으세요? 저는 옛날 영화 많이 생각나는데요. 요즘요. 네.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 네, 에릭 시갈의 러브스토리. 저는 요즘 자꾸 멜로 영화 보고 싶어요. 뭐 멜로 영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멜로적인 그런 느낌이 강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작품. 예.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 네. 역시 그 세상을 사랑하는데 영화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영화 가르쳐주는 게 뭐 사랑 뭐 용기 이런 것도 가르쳐주지만 희생을 가르쳐줍니다. 네. 카사블랑카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도 마찬가지고 러브스토리도 사실은 거기에 희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여러 가지 SF 블록버스터에서도 매트릭스 같은 걸 보시면 매트릭스 3편 보시면 희생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상실한 단어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화 가르쳐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픽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감정이 꿈틀꿈틀하시네. 네. 네. 아,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네. 오늘은 어떤 아까는 뭐 나이 먹었다고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음악 들을까요? 아, 요즘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그 세지오 레오네 감독의 그 영화가 4시간짜리 풀 네. 버전이 한번 맞습니다.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영화인데요. 예. 그 제가 그 극장에 갔더니 중년 되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향수도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데보라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 제니퍼 코넬리가 발레하는 장면을 예. 로봇 드니로 어린 시절의 로봇 드니로가 이제 훔쳐보는 장면.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땐 지난 100년사 영화사 중에서 예. 길이 남는 명장면 중에 뭐 베스트 10에 꼽히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데보라의 테마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이 노래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수돈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에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사조심, 길조심 조심할 게 왜 이리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우울하실 겁니다. 날씨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건강이 신체건강을 지배한다듯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